2023년 1월 21일 새벽 1시 52분입니다. 53분 되겠네요. 이티씨부터 보겠습니다. 주제 멘터, 글로벌 스탠다드, 뭐 이게 나왔는데, 여기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이제 수용한다 그래서, 뭐 이것저것 바뀌겠지만, 뭐 이렇게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, 다른 건뭐 크게 많이 바뀌긴 하는데, 이제 그 프로듀서를 멀티 체제로 이수만 그 총괄에서 이제 여러 명으로 같이 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계약을 글쎄요, 뭐 자세히는 못 봤는데 3월 또 주총이네 때 한번 또 봐야겠지만, 그리고 3년 동안 단기 순이익 20%를 배당으로 한다고 해서 SM 쪽 많이 오늘 좀 많이 올랐고, 그다음에 여기 MOU 제폴드 쪽을 그래도 좀 신경 쓰는 듯 싶고요. 뭐 여기도 좀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, 그리고 SK 케미칼 이게 뭐 가려움증 뭐 이런 걸좀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EID 16일 날 급등했고, 오늘 관련 쪽 이트론인가 여기 금요일 날좀 올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윙이푸드 연장 공모한다 해서 잠깐 올랐었는데, 역시나 뭐 잠깐 오르고 말았었고요. EID 요거 때문에 오른 건데, OTT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뭐 삼성전자 저거 해서 올랐던 걸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펄어비스는 신규 클래스 이거 봤는데, 뭐 게임은 제가 안 해서 어쨌든 뭐 신규 클래스가 나왔다고 하고요. 그리고 지민이 2월 솔로 앨범 낸다고 합니다. 그리고 와인 기사 자기 뭐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, 어쨌든 뭐 이것도 봤고, 이것도 뭐 좋지 않나. 그리고 GS 쪽 조금 안 좋은 거 나왔었는데, 중기부에서 GS 리테일 고발 요청 오고 있었고요. 다날이 요거 프리 시리즈 투자였지. 요즘 뭐 힘든 시기에 뭐 이런 거지. 이쪽은 또잘 되고 있어요. 그뭐 페이코인만 좀잘 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이제 부유식 MOU입니다. 뭐그 탄소 저장하는 거 이런 게 있었고요. LG화학이 인수 마무리되면서 30대 제약사 도약, 펄어비스 마이크로소프트와 업무 협약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요. 한국 화장품 제조 한번 올랐었고, 오늘 좀 떨어졌고, 네, 그다음에 콘텐츠 여기 좀 괜찮은 것 같은데, 제작비 세액공제 떠가지고 에서 이것 때문인지 뭐 키스트 좀 올랐어요. 그래서 제작비의 최대 10% 최대지만 최대로 받겠죠. 또뭐 이래저래 머리 쓰겠죠. 그리고 세원이 NC 수주 금액 좀 늘어났고요. 에머리치 취득 후 재매각, 이건 좋은 겁니다. 좋은 건데 일단 단일가라서 좀 빠졌는데, 뭐 호재 뉴스라고 봐야 되겠고요. 포스코가 이제 정상 돌입 됐습니다. 그리고 아까 뭐 했던 SM의 추가적인 거 인증 받았고요. 그다음에 경남제약이 대량 보유자가 6% 감소, 엔터 쪽이더라고요. 엔터 쪽 줄었고, 그다음에 덱스터가 이제 차관이 여기 방문했다. 상암동 쪽에 이런 게 뉴스가 나왔습니다. STX부터 보겠습니다. STX 보면 뭐 별건 없고요. 그 전에 그 캔서스 여기가 폴라리스 쉬핑에다가 돈을 좀 대줬죠. 이것 때문에 STX에서 이제 그 인수를 못했는데, 지금 인수를 6개월 만에 이렇게 도와줘서 이렇게 했지만, 자금 시장 얼마나 지금 시장이 위험한지 말해주는 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요거 있기 때문에. 지금 예전 같으면 호반에서 다시 노려볼 만 하겠지만, 지금 새로 투자 들어올 만한 곳은 별로 없어 보일 거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혹시라도 뭐 호반이 노릴 수도 있으나, 어쨌든 이렇다라는 거. 그리고 에스텍스 6,100원 찍었고, 6,400원, 6,400, 600원인가? 뭐 6,600원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제가 아는데,
400원인가 600원인가 그럴 거야. 6,600원대죠. 생각보다 그래도 좀, 올라간 건데, 여기 저항 구간 있잖아요. 여기 두 개. 여기 정도 걸치고 다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고. 여기서 이제 추매하셨던 분들은 이제 정리를 좀 하셔도, 그러니까 비중 많으신 분들은, 네, 하셨으면 좋았을 거고요. 그 다음에, 나노 요거, 광맥, 요거 때문에 그 관련 쪽 리튬 쪽 오르면서 STX, 같이 오른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뭐 방산 자원 요쪽 협력한다. 요거 뭐큰 의미는 없지만, 또뭐 만났다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니까. 그리고 윤 대통령이 뭐 다보스 포럼 요쪽에서 풍력 터빈, 이거 잘못했는데, 요거는 ETC로 가야 되는데 잘못했네요. 어쨌든 이런 게 있었고. 그다음에 19일날 좀 개파락 떴어요.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전날 이게 두 번째거든요. 두 번째 나름 뭐 대량 매매라고 봐야 되는데 시간에서 그 며칠 전에는 한 10만 주 정도 터졌고 요날 19일날 18일이겠네요. 18일 오후 6시 장 마감 때. 시장에 그 시외 거래 시간에 단일과 해서 20만 주가 터졌어요. 그래서 뭐 악재 있나 싶어가지고 뭐 아니면 확실한 건 아닌데 여기 지금 블록딜을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나눠서 그 크게 문제 없게 뭐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하고 누군가 받아가고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좀 비주 여러 개를 한 번에 나눠서 하면 좀 문제 있을 것 같아서 뭐 나눠서 한다던가 뭐 하고 다 나온 다음에 뭐 공시 뜰 수도 있고요.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요 개파락 나오는 19일 날그 제가 종가로 사던가 아니면 20일 날그 시초가로 사던가 뭐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20일 날이죠. 20일 금요일 날 5,300원대 5,300원까지 왔는데 5,300원은 못 사고 5,300한 60, 80이 정도? 네, 조금씩 많이는 안 샀고요. 이 정도 일단 샀습니다. 사가지고 추매는 했고 요거는 다시 6,100원 찍으면 정리할 겁니다. 요거 어쨌든 조금 뭐 불안한 느낌은 조금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이제 STX 중공업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같이 반등 나올 거라서 그거 믿고 그냥 들어간 거고요.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네. 아, 그리고 이건 조금 차트 볼 대기하고 오늘 5,600원 요것도 이제 저항권이잖아요. 요게 5,640원이 예전에 주주 배정 유중 가격 이런 거 비슷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찍고 다시 뭐 내려왔다고 뭐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차트상으로 보면 그래도 바닥은 계속 조금씩 높아져 가잖아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거래량 여기 터진 거에 비해서, 요거는 이제 그 요거죠. 요거죠. 리튬 관련해서 간 거기 때문에, 거래량 나온 거기 때문에. 요런 이제 반대로 밑으로 한번 꺾였다가 올라가는 뭐 그런 게좀 적당한, 뭐랄까요. 여기서 팔고 다시 살때또더 내렸다가 올리는 뭐 그런 방법 쓰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래량이 별로 나오진 않았어요. 그래서 뭐 나쁘진 않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 다행히 뭐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눈치인데 여기도 지금 거의 지금 차이가 별로 없고요. 여기도 거의 차이 없고 여기도 차이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는 구간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5,100원이나 또 아니면 4,000원대까지 한번 또 밀어버릴 수도 있죠. 여기는 또 워낙 좀 세력이 좀어좀 뭐랄까 말수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비중을 여기가 대주주라고 봐야겠죠. 50% 넘어가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이긴 할것 같거든요. 비중을 줄이는 방법 왜냐하면 이제 매각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블록 딜을 뭐 추가로 하든 뭐 하지 않을까. 어떤 방법을 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 블록딜이 만약에 나와서 빠졌지만 뉴스로 그 매각을 위해서 블록딜 했다라고 뉴스 뜨면 그 상승 나오기 꽤 좋아요. 이제 반등 나오기 좋은데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이제 단기 반등 나오기는 좋고 뭐 5,100원, 5,300원 이 정도
저는 5,300원 아래 더살 예정이긴 한데 비중을 크게 실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현금 좀 많이 좀 쟁여놓긴 했는데 일단 조금 뭐 소액으로 좀 담아놓을 생각이고 4,000원대 오면 좀 많이 사고 이거 상패 시즌 남아왔는데 뭐 그거랑 뭐 별걸 일 없겠지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작년 4분기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에어로 서비스 쪽 매출이 좀 이제는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글쎄요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중공업 영향으로 뭐 나중에 올라갈 테니까 이제 그런 걸로만 보고 이제 그때 반등 나올 거 대비해서 산다고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인도네시아 뉴스도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또 반응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뭐 5,300원 이하 조금씩 계속 매집할 겁니다, 저는. 다시. 뭐 비중이 워낙 커서, 많이는 안살것 같아요. 네. 웨스텍스 중공업. 7,000 이하 매수 타이밍이 좀 빠져가지고, 제 친구는 좀 많이 샀고요. 저는 여기는 안 샀어요. 왜안 샀냐면, 에스텍스 쪽 작업하느라고, 조금밖에 안 샀는데, 아직. 여기 좀 작업, 왜냐면 평당이 에스텍스 중공업은 엄청 낮고, 그 에스텍스는 평당이 좀 높아요. 그래서, 그것 때문에 말한 거지 뭐 좋은 자리였는데 뭐 일부러 그냥 안산 겁니다. 어쨌든 비중이 작은 건 아니니까. 그래서 뭐 제 친구는 좀 많이 들어갔고요. 저는 이제 일단 뭐 스타이밍 적어놓기만 했고요. 그다음에 엔진 이런 거 그냥 나한테 뭐큰 의미는 없고 타인에 대한 담보 결정인데 한국 해양 크랭크샤프트가 여기가 최근에 그 정지시킨 곳이죠. 그 영업 정지한 곳인데 여기가 이제 담보 결정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매각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한국 쪽, 뭐 조선이 뭐 카타르 그리고 그리스 쪽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. 그다음에 지금 VLGC 요게 최근에 5척인가 2척인가 좀 현대중공업 쪽에서 그 수주가 들어왔어요. 이게 만약 현대에서 가져가게 되면 여기 있는 엔진 뭐좀 돌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뭐 이렇게 현대 쪽이 좀잘 되고 있고요. 20일이었죠 금요일 날 유증 3자 배정 유증 그때 2만 원 20만 원짜리 여기에 들어왔습니다. 나왔는데 뭐 거래 그 차트는 나쁘진 않았죠. 어쨌든 가격이 지금 딱 2천억에 맞춰졌거든요. 1,999억인데 시총이 여기는 이제 기점으로 보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유증도 다 들어왔고 여기 정지도 해놨고. 담보에다가 저거 다 했기 때문에 매각 절차는 완료 된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수요일 정도부터 해서 25일날부터 그 거래되잖아요. 이때부터 해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8,800원 사이까지 좀 차트로 봤을 때뭐그 정도 노려보긴 괜찮을 것 같고. 뭐, 안 오르고 빠지면 그냥 기회니까요. 뭐, 그렇다고 뭐, 영끌 뭐, 이런 거 하시라는 건 아니고, 레버리지 이런 거나 하지 마시고, 여기 되시는 분만큼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 손해볼 자리는 아니니까, 어차피 매각 거의 뭐, 결정된 거기 때문에, 빠지면 사시고, 어쨌든 뭐, 추매하실 분들은 다 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좋은 기회였다고 봐요.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. 뭐, 안올 수도 있고, 올 수도 있는데, 오늘이 마지막 추매 기간이었다라고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시간이 그래도 한 10일 정도? 뭐 거래일로 치면은 그래도 한 8에서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, 그 안에 이제, 한번 탄력 크게 나올 거니까, 네.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날, 생각보다 뭐 나쁘진 않았어요, 차트가. 이제 바닥은 다 왔나 싶긴 한데, 그렇다고 막 들이대기는 좀 위험하니까 역시나 코인 쪽 차라리 그쪽 대기 타는 게 추매하실 거면 훨씬 낫고요. 아까 뭐 설명드렸다시피 뭐 제프 쪽이죠 여기 이쪽이 그나마 좀잘 풀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르겠습니다. 여기를 페이코인으로 연결을 한다던가 뭐 하면 또 모를까. 그쪽도 이제 그 오픈월드 이런 거거든요. 제프월드 쪽이 요즘 뭐 샌드박스도 그렇고 이쪽 판매 같은 것들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. 뭐또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요. 뭐 죽게 하겠습니까? 근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조식입니다. 네.
그 유니슨, 유니슨이 생각보다는 좀못 갔는데, 아까 이제 보시면 여기 우리나라 쪽이 될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보단 다른 쪽이 좀 탄력이 더 나왔는데, 어쨌든 풍력 좀 늘리기로 했잖아요. 지금 뭐 태양광은 뭐 정치적인 이슈로 조금 살짝 날리는 분위기긴 한데, 어쨌든 뭐 어쨌든 풍력, 네, 아무튼 좀뭐 유니슨 입장에서 뭐 나쁠 건 없다. 그래서 이제 포스코도 해상풍력이나 이런 데 지금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다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후판 뭐 철강 뭐 이런 다 가격 조정이 올 거라서 올해는 그래도 좀 올라갈 거니까 좀 아래에서 천천히 쭉쭉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히려 그 경기 침체 뭐 이런 걸때 빠지더라도 이런 거는 이제 테마식으로 크게 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. 뭐 지금 뭐 그렇게 겁낼 가격은 아니거든요. 그때 예전에 코로나 때이 정도 빠졌으니까 이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시대. 왜냐면 지금 부동산부터 해서 자금이 잘안 돌아요. 자금이 안 돌아서 좋지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짧게 짧게 보시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대한전선 뭐 뉴스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. 매도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은데, 외국인 뭐 그런 게 있었고, 그리고 차트로 보면 나쁘진 않은 가격인데 뭐 구리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고 해서 괜찮은데, 후반 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쪽 지금 꽤안 좋아서 부동산 쪽이 매우 안 좋습니다. 지금 뉴스로는 잘안 나오는데 나오곤 있죠. 근데 엄청 안 좋아 보이고요. 요즘 뭐 CB 뭐 BW VJ 뭐 어쨌든 투자 관련된 쪽은 지금 돈이 잘 되는 쪽은 뭐 채권도 발행 잘 되긴 하는데 100%인데, 안 되는 때는 0%도 나와요. 지금 모두가 다 아는 기업 이름인데도 0%가 나올 정도로 매우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대한전선 모 기업이 또 이제 건설사다 보니까 나쁜 가격은 아니나 일단 당장은 조금 사리는 게 좋지 않을까. 어쨌든 구리값 좀 올라가고 있고, 전선 쪽은 뭐 국책 사업이든 뭐든 해서 나쁠 건 없긴 합니다. 근데 어쨌든 좀더 빠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구경 중이고요. 그다음에 SM라이프 디자인 오늘 좀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좀 큰일 하고 있죠. 또 거래량 터져주고 해서 여기 구간 이제 조만간 뚫어질 것 같긴 해요. 오늘 SM 쪽이 가장 많이 올랐고, 여기 뭐 여기 이제 자회사라서 크게 뭐 그런 건 없을 텐데, 그래도 SM 자체는 이제 배당이 이제 늘어날 계획이니까 이제 그런 건 좋을 텐데, 거의 매각은 왔다라고 봅니다. 네, 어쨌든 올해 안에 팔아야 이소만 씨도 돈을 이제 많이 벌수 있을 테니까, 어쨌든 올해가 이제 M&A 최대 많이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더뭐 기다리면 좋은 타이밍 올것 같고요. 제 친구한테도 2,000, 지금 300, 200원대 오면 그냥 좀더 사라고 얘기는 해놨는데, 안 내려올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는. 그리고 펄어비스가 지금 그래도 나름 또 상단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한데, 펄어비스를 제가 지금 물려있는데, 마이너스 한40% 정도인가? 50%, 40%인가? 되는데, 총 보유의 한60% 정도, 손절 했어요. 요거는, 언제 쓸 거냐면, 다시 내려올 때, 4만 초반 정도? 이 정도 내려오면 다시 살 거고요. 일단 뭐 계속 박스권 나오는 것 같아서 내려오면 다시 사서, 또한 4만 4천 정도 오면 다시 매도할 예정입니다. 반복, 해서, 일단 평단이랑 뭐 수익 조금씩 늘리면서 주식수를 좀 늘리는 방법을 써볼까 합니다. 아까 뭐 OTC, ETC에서 했듯이, 펄어비스 요거. 이런 게 있었고요. MOU고,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 클래스 이런 거뭐 한국형인지 모르겠는데 뭐 꽹과리 소리 들리고 하더라고요. 저 BGM 음악 이쪽이 그게 뭐 아무튼 그랬고요. 그 다음에 GS 리테일 여기도 뭐이 정도 꺾였으면 좀 올라갈 만도 한데, 좀 불안한 게 중기부에서 또 여기 또 하청업체 좀안 좋은 것도 좀 많이 하나 봐요. GS에서 좀안 좋은 뉴스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글쎄요, 상품 쪽이나 이런 건잘 되는 것 같은데, 내부 그 사장이나 뭐 아니면 뭐좀 그런 사람들이 좀 너무 좀 그런 게 있지 않나. 좀 현대와 좀안 맞는 좀
과거지향적인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악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런데 어쨌든 뭐 경기 침체는 수혜주기도 하니까 뭐 배당 주고 하니까 그냥 일단 들고 갈 일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키스트 드디어 만원 왔죠. 어차피 올 만원이었는데 힘들게 왔죠.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역시나 좀 정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좀더 올라갔다 꺾일 수도 있고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그 엔터의 다행인 게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10% 정도 뭐 얼마 안 남으니까 우리가 좀 줄게라는 식으로 해서 여기를 세액을 공제를 좀 해준다고 해요. 이게 글쎄 요즘에 콘텐츠 쪽 글쎄요 요즘 OTT 뭐 투자도 많이 해서 뭐 저야 뭐 이제 관련주 가지고 있으니까 좋긴 한데 이쪽 말고 세금 깎아주나 이런 때 많을 텐데 왜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. 손실 보전이 아니라 얼마 안 남으니까 더 해줄게라는 거라서 글쎄요 좀 모르겠습니다. 네 워낙 이쪽도 예전에 좀 많이 좀예좀 예, 좀 그런 게 있어서 네. 일단 만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로 봤을 때는 그냥 최종 목적까지는 왔다고 보면 되니까요. 또 꺾이는 쉬울 거고 나중에 뭐 다시 뭐 SM 매각이든 아니면 이제 별들에게 물어봐 요게 나오게 되면 좀 반등 나오겠죠. 아니면 이제 중국 그 뭐지 중국 쪽 OTT 저기 뭐죠 저기 의사생활인 말고 뭐 있죠 그. 그것도 좀 풀렸던데,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중국 OTT 쪽 조금 더 팔리면 뭐 나쁘진 않을 수 있으니까. 키스트가 장점이 하나가 그 IP 보유를 항상 좀 하고 있다라는 거, 그런 게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건좀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YG 플러스, 여기도 5,600원 찍어줬습니다. 5,600원 정도면은 이제 그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오르더라도 밑으로 5,600원 다시 찍을 수도 있고요. 천천히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, 여기, 이제 그, 외인, 뭐, 기관, 프로그램 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, 리포트도 잘,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, 요즘에, 최근에. 뭐, GD부터 해서, 뭐, 블랙핑크도 재계약할 거다. 그 다음에, 이제, 베이비몬스터, 뭐, 이런 거. 그, 춤, 안무 영상인데, 아직은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한데, 잘 추긴 한데, 전체적으로 좀, 합 같은 거. 르세라핌이 최고 아니니까, 아직까지는 멋있긴 한데, 아무튼. 뭐 아직 연습생이니까요. 또 트레이닝 받고 하면 뭐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워낙 난이도 높은 춤이긴 했어요. 어쨌든 공개하고 유튜브에서 여기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체 전 세계 4위 찍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. 뭐 이것저것 뭐 필요 없고요. 이제는 뭐올 만큼 왔으니까 매집 충분히 하신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최소한 7,000부근부터 해서 최대한 만원 이상 이쪽까지 해서.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. 뉴진스도 잘 되고 있잖아요. 뉴진스 앨범 수익도 좀 들어오는 거니까 또뭐 방탄의 수익 그거를 좀 메꿀 수도 있고요. 블랙핑크 이번에 뭐 어느 정도 잘 팔렸을 테니까 그것도 뭐 기대해봐도 될것 같아요. 4분기 콘서트 부츠까지 1분기, 4분기 잘 나왔을 거라서 어쨌든 이번 2월 달에 한번 유럽 팍 크게 튀어줄 확률을 메워놓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홀딩. 네. 그리고 인콘. 조금 더 빠지면 살 거고요. 한요 정도? 선, 초반에서 한 중반? 요 정도? 요 사이에 좀 매집 다시 들어갈 예정이고, 자이부사가 좀 올라가나 싶었는데, 다시 좀 내려왔고요.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, 네. 아무튼, 요 정도 사서, 1200원. 안 되나. 1100, 한 70, 1150 정도? 추미한 건또 다시 해서 평단 작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언젠가 하면 다시 가긴 갈것 같긴 하거든요. 근데, 당장은 뭐, 크게 움직일 것 같진 않아서, 일단 거래량 한번 터져주는 거 한번 보고 나서,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그때 작업을 좀, 비중을 좀 크게 늘려볼 생각이고요. 단기로는 사서 팔고 이 정도, 할것 같습니다. 저 추미한 거는. 윙이푸드 포제 뉴스가 나름 나왔음에도 많이 안 가고 좀 내려와 있는데 중국 테마주다 보니까 특히 또 이제 우리나라랑 또 중국이랑 뭐썩뭐 애매하긴 한데 네 아무튼 뭐 그런 이슈로 안간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. 그게 아닌 이상은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뭐 아까 설명 ETC에 설명했는데
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. 이거 매우 좋은 거거든요.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아래에서 여기서 지금 뭐 나쁘진 않아요. 이 정도도 그냥 사시면 나중에 뭐 테마든 뭐든 터질 때 올라갈 겁니다. 한 번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죠. 1200, 1300 못 올라가도 파는 거나 이 정도면 좀 좋다고 보는데 짧게는 이 정도까지는 금방 칠 수 있으니까 뭐 아래서 계속 매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리량 보면 괜찮아요. 여기 정도면 이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. 네. FN 가이드 여기도 지금 사야 되는데 좀 안 사고 있고 다른 것 때문에 뭐 7000까지는 다시 올라주지 않을까 싶고요. 증시가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인도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에 글쎄요 모르겠네요. 아무튼 여기는 뭐 비중이 크지도 않고 어쨌든 내려오면 나중에 더 사고 그냥 관망입니다. 아직은 뭐 아직까진 크게 그 좀 관심을 그렇게 갖는 종목은 아니라서 어쨌든 네 차트는 좋아요. 네. 그리고 ETC 전체적으로 보면 덱스터가 좀 생각보다 좀 뭐 좀 올라왔고 아시아나항공 포함해서 뭐 부산항공인가 뭐 쪽 거의 신고가 찍긴 했거든요. 올라갈 거니까 뭐 다 좋은데 여행주는 이제 유상증자 조심하면 됩니다.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. 화차는 이제 3,000 아래로는 잘 안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. 한국전력은 뭐 한 주 샀지만 춤에 잘 샀죠. 네, 어쨌든 뭐 좀 더 올라가면 그냥 또 한 주 정리할 것 같고 여기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그리고 IHQ는 그 양아치지 때문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되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거리랑 위로 한번 이렇게 튀어주고 윗골이 몇 번 나와주면 튈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은 위로 튀기 좋긴 하거든요. 이 정도 자리면 네. 센코는 네, 좀 오르나 싶었는데 빠졌고 경남 뭐 경고 있었는데 끝났고요. 그 다음에 뭐 CU메디칼 나쁘진 않죠. 그리고 YBM넷 말고 한국화장품 제조가 이제 어저께 좀 많이 튀어줬는데 30일날 그 끝나거든요. 그 의료 쪽, 대중교통 쪽 아니면은, 뭐, 거의 마스크 이제 안 써도 되는 공고 쪽으로 가게 되고요.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지금 굳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LG화학 뭐 좋은 뉴스 나왔고, 좀 애매한 것도 나왔고, 뭐 자화전자가 최근 좀 괜찮았어요. 그죠? 뭐 애플 뭐 이슈도 있고 하니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, 여기가 뭐 삼성 쪽 뭐 또, 뭐 이슈도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뭐 올해는 좀 좋을 거라고는 좀 생각은 했었으니까 뭐 그거에 맞게 좀 올라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IG 비전이 이제 저항권 계속 못 뚫고 있죠. 여기 차트로 보면 갈 것 같긴 한데 여기 또 뭐 경기 침체 오면 알뜰폰 조금 쐬기도 하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. 이런 데는 이제 간간히 튀어주고 있고 에머레지는 아까 좀 ETC에 설명했듯이 그 사채 만기 전 취득해서 소각 좋고요. 여기 이름 바뀌었습니다. 이름 바뀌어가지고 상패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뭐 EID는 여기서 한번 빠바방 한번 주고 내려왔습니다. 여기도 상패 확률 좀 있는 곳이라 여기 있는 것들 다 좀 그런 종목이 좀 많아요. 네, 아무튼 이쪽은 한커미드나 뭐 코콤 이런 데는 아직 뭐 그 드론 관련해서 잠깐씩 좀 쳐주고 있어요. 한 번씩 나름 좀 크게 생각보다 빠진 않았고 차트 보면 한국화본이 이제 이 정도면 슬슬 들어가도 되는 가격이라고 봅니다. 네, 좀 빠지면 네, 사시고 KT가 이제 그 챗GPT라고 해서 여기 좀 이슈가 돼가지고 갑자기 좀 빠졌는데 좀 SK텔레콤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. KT에서 이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있고 여기도 배당 주니까 뭐 나쁠 건 없죠. 네. 게임주도 뭐 나름 선방해주고는 있습니다. 위로 차트 보시면 포스코는 이제 정상화 됐고요. 대우조선해양은 제가 18,000원대 그냥 계속 사라고 했잖아요. 일단 뭐 2만원까지 한 번 또 왔는데 또 내려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. 근데 2월달 이제 실적 나오고 올해 이제 흑전될 거니까 그리고 승인 나올 거예요. 여기는 뭐 그 독점 이슈도 없기 때문에 빠질 때 사서 많이 오르면 정리하실 때 제가 봤을 때 24년이 더 좋을 것 같아서 23년 하반기 꽤 좋을 것 같거든요. 차트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항공우주 여기도 이제
좀더 올라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. 뭐 이쪽 좋을 거고요. 그 다음에 하이브가 저항을 뚫고 가버렸습니다. 이게 뉴진스 덕분이라고 봐야겠죠? 뉴진스가 빌보드 탑100 싱글이 올라갔고요. 디토라는 곡인데, 음악 자체로만 보면 엄청 그 뭐랄까요? 그막 좋은 그런 건 아닌데, 곡을 세련되게 잘 만들어 놨고, 뮤직비디오를 옛날 감성, 그 과거 한 나이 한 3, 40대도 봤을 때 향수 불러일으킬 만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6mm나 뭐 아니면 8mm 옛날 뭐죠? 캠코더. 요런 걸로 찍어놔가지고, 음악도 살짝 그런 시대 배경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, 그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. 이것 때문에 3, 40대 이상 팬들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. 디토 때문에. 그 말은 주가에도 뭐 좋을 수 있다는데, 많이 올랐다.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PER이나 이런 거 높긴 해요. 네, 솔직히. 네. 뉴진스가 잘해주고 있다. 라고 보면 되고요. 삼성전자 잘안 빠지는 중인데,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오르만큼 오르지 않았나.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3월 정도 되면 중국 리오프닝 나오면서 소비 늘면 이제 반도체 소비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, 뭐 길게 보면 뭐 좋은데, 그래도 좀 빠질 때 사시고, 뭐 지금 정도면 낮은 가격은 아니다.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스튜디오 드래곤, 뭐또 중국에 또 판매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. OTT 이런 것도 있었고, 매수할 가격은 아니고, 어쨌든 여기 또 아까 말했던 이제 세액 공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나쁠 건 없겠죠. 유머 여기는 좀 빠지면 다시 좀 사도 되지 않을까. 또 무역 또 분쟁 또 슬슬 나올 때가 되긴 했거든요. 중국 일단 조용히 있는데, 중국 좀 어느 정도 좀 회복하면 다시 또 미국에서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뭐 그럴 것 같고요. 용평 리조트가 뭐 NFT 어쩌고저쩌고 있던데, 뭐 아무튼 뭐 최근 차트는 조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. 한국 조선해양도 나쁘진 않고, 해인도 좀 빠지긴 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아직은. 네, 아직 살 정도는 아니고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